자, 올해 초에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취업을 위해 삼국을 떠난 사람이 2,903명이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3%가 늘었다고 하는데 각 비정상 대표들 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인가요? 굳이 해외 취업 좀 생각 안 하는 나라는 미국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 일자리 없으면 뭐 해외 가야 되나 아마 생각할 건데 그냥 미국은 뭐 뉴욕에 일자리 없으면 뭐 LA 간다, 뭐 시카고 간다, 갈 도시 많고 50개 주 있어서 그 나라 안에서는 다른 일자리 구할 수 있다고. 지금 뭐 미국 사람들 해외 취업을 안 하는지 다른 이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면 그래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아 맞아. 그거도 네. 장난 아니야. 그거는 네. 해외로 안 가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 진짜?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 왜 미국에 세금? 그 세상에 네. 그 한 두 개 나라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안에 사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전혀 이용하진 않다고 생각하진 않은 게 예를 들면 여기 뭐 대사관 통해서도 아니면 뭐 큰일 있으면은 저를 지켜주는 뭐 그럼 지금 마크 세금 내고 있어요? 둘 다 뭐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고 아 진짜? 인도도 많이 내고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고 한옥마을에 살고 스위스도 많이 안 나가죠? 스위스는 아주 잘 사는 나라고 일자리가 많아서 많아요? 네, 나갈 이유가 별로 없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 해외 취업하는 게보다 외국 사람들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아~ 사실 스위스 인구가 24% 정도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거의 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 해외에 가는 젊은 사람이 200만 명 해외에 취업하고 있어요. 200만 명이? 네, 지금은. 근데 이탈리아보다 독일보다 숫자는 적어요. 낮아요. 프랑스는 그 좋은 나라이라서 아마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보통 계속 그 프랑스에 살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때 면접관이 전공에 너무 신경 쓰니까 다른 분야에 일하고 싶으면 볼로 기회가 없어요. 아, 프랑스에서는? 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학사에 탔어요? 아니면 석사에 탔어요? 아, 그럼 똑똑한 사람이에요. 취직할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신기하네. 다른 문제도 있어요. 그 프랑스 사람인데 아프리카계라서 인종차별? 네. 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가면 전혀 없어요. 프랑스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 프랑스는 뭐 관용의 나라라도 있고 그게 뭐 차별이 평등 박해 막 이러는데 네. 차별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알다가도 모를 나라가 프랑스? 인도도 되게 많이 인구가 뭐 12억이나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뭐 실리콘밸리나 이쪽으로 뭐 그쪽에 나가서. 아무래도 IT 관련 스타트업 회사가 많고 네. 또 영국 같은 데도 언어소통 이런 게 다 되니까 가능하니까.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권 나라에서는 그렇죠. 저는 닉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독일도 살기가 되게 좋거니 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보면은 인도에 독일 사람들 진짜 많이 취업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취업하러 가는 거 아니고 독일에서 요즘 인도랑 무역하기 좋은 기회 있으니까 독일 회사들 인도에서 사업하고 자기 독일 있는 직원들 보는 거예요. 대기업에는 당연히 뭐 인턴 이런 거 많이 오지만 요새 다양한 직업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오더라고요. 뭐 발리우드 영화 이렇게 약간 뭐 춤출 때 배경으로 이제 거의 외국인 나오잖아요. 컴퓨터 하고 또 배경으로 디김드샌드 그거 그리고 또 외국 같은 거는 파티 플래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풀 파티 이런 거는 또 다 그런 패티 플래너도 하고 독일 사람들이 파티 플래너예요? 인도에서? 되게 재미없겠다. 아 국내에서 억눌린 걸 가서 푸나 보다. 아니 독일 사람 뭐 놀기 싫어하는 이미지도 도대체 왜 있는지 이해가 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게 노는 이미지가 요즘 유럽에서 벨리는 클럽 때문에 핫한 플레이스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너에게 재미없다는 말이에요. 눈이 이만해 가서 이게 미션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모이네요. 저희가 제가 10년 전에 제가 떠났을 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엄청 많아요. 매년 10만 명 이상 해외로 나가고 미국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연구하면 돈을 못 받아요. 근데 미국은 5배, 6배 주니까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박사 과정까지 하고 바로 미국 대학교로 가요. 인재 유출, 뭐 돈의 유출이라고 하는데 네. 큰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든 뭐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게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신나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좀 해외 진출에 제한을 좀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개인의 자유에 안개를 두고 그렇게 못 나가게 하는 것보다 정말 더 좋은 기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동안 해외 살다가 돌아오면 세금 공제 많이 해줘요. 세금? 소득세 거의 30% 뭐 40% 정도. 아무것도 안 해도 5년은 살다가 와야겠다. 중국도 약간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준다고요? 해외에서 지금 계시고 있는 외국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가 최대한 거의 1억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사이가 가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첫 번째는 혜택 주는 거 그 상무실에 임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년도에 무료로 하고 그 전전이 또 동받으라고 해요. 그 또 하버드에서 졸업하는 고급 인재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경험료 더 많이 해줘요. 전전 고급 인력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이민자부터 약간 만든 나라라서 뭐 법이든 그 뭐 투자 시스템이든 다 약간 리스크 테이킹 사람을 위한 만든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되게 쉽게 창업해서 무슨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거 되게 강해서 한국 사람들도 아이디어 있으면 가서 창업할 수 있고 성공한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회사나 이런 관심 많잖아요. 마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게 좀 창업하기나 이런 게 아직은 좀 이제 그 시스템 지금 한국에서도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뭐 면접 보러 오잖아요. 뭐 이력서 보고 아 너 뭐 스타트업 해봤는데 창업 해봤는데 실패했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겠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용기 있다. 더 채용하고 싶어요. 사실. 아, 되게 근데 여기는 아직은 그거 보고 아 너 왜 실패했지? 약간 그런 약간 아, 이게 망한 되게, 이력이 있구나 이렇게. 되게 중요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실패를 열 번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우와. 이야. 이야. VIP. 도전 정신이 대박이다. 야구 치면 이제는 칠 때가 됐다잖아. 그렇지. 미국의 앵그리 버드 만든 사람이 40몇 번 실패하고 인생 위즈 나온 거예요. 아. 좋다 그런 사례가. 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자기 나라도 괜찮고 우리나라도 괜찮고 자기 나라에 혹시 해외에 취업하고 있다면 이 아이템을 하면 잘 될 것이다. 이태리에서 한국 사람이 하면 잘 될 것이다. 있어요. 방송에서 얘기해뒀었는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대박이구나. 이런 거 대박이야. 숙소 대실라는 거. 아, 모텔 대실? 숙박 원소. 아, 4시간에 3만 원. 아, 괜찮네, 멋있죠? 그러니까 모텔이랑 호텔이 있는데 대실 개념이 없어서 차 타고 시골에 가야 돼요. 이거 그냥 아니, 갈 때밭 뭐. 아니, 안 보이는 주차장이 가든지 뭐 시골에 가든지. 알베르토, 대실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이탈리아 가서 좀 티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사실 아무것도 부수적인 나라지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하잖아요. 저희도 표현도 대시리어도 아니고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갈게요. 표현도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인도의 그 양념치킨을 하면은 대박 난 것 같아요. 양념치킨. 각 좋아하잖아 또 인도 탄두리 치킨보다? 근데 몇백 년 동안 그 똑같은 요리법을 먹었으니 이제 그렇지. 조금 지루한 거예요. 뭐가 조금 새로운 게 들어가면 좋은데 후라이드 말고 양념치킨? 양념치킨. 아~ 한국 양념치킨이 대박 날 것 같아요. 너무 맵지 않아요? 아, 인도 사람의 매운맛이 아주 좋은 가도 있어요. 저는 이름까지 생각났어요. LFC. 럭키 프라이드 치킨. LFC. LFC. 아, 럭키 프라이드 치킨. 하연 정장 그렇게 섞였어요. 아주 잘 맞네,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서 스위스로 가지고 싶은 게 노래방이에요. 아~ 네, 제 생각에는 스위스에서 노래방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시간이 철저하잖아요. 맞아. 한 시간 넣어주세요. 저긴 뭐 더 넣어줄 필요도 없어. 네. 인도에서 노래방 잘 될 것 같아요? 가족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네? 된다고? 네. 왜요? 왜냐하면은 뭐 인도가 뭐 흥이 많고서 뭐 노래 잘 하겠다 생각을 들겠지만은 인도 사람도 돈 내고 노래를 풀고 싶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 문화가 왜 내가 돈을 내고 노래를 불러야 돼? 어디서든 부를 수 있는데. 자 오엘리 형. 방? 아마 방 들어. 방 빵? 왜냐면 그 파리바게뜨는 이 처음 작년에 이 처음 그 열었어요. 파리바게뜨가 파리에 있어요? 네. 파리바게뜨가 이쪽이잖아요. 빵 프랑스도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국제적인 빵 대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이겼어요. 진짜? 아, 대박! 네. 무슨 빵으로 이겼지? 아, 그거 술빵? 계란빵 뭐 이런 걸로. 계란빵 한국이 최고야.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 대한 어플 많이 생겼어요. 주변에 주유소 찾을 수 있고, 모텔 찾을 수 있고, 헤어샵도 있고 또 마사지 샵도 있고 다 있어요. 캐나다 여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모여 있어서 그래서 더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그 처음에 뭐 있는지 피자 없으면 결과 안 나와요. 한국 식당 결과 500km. 아니면 자기 나라 직업 중에 한국에서 통할 창업 아이템이나 사업 아이템 이런 거 없을까요? 아 조금만 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만두집 하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중국 만두. 아. 저는 만두도 되게 좋아하니까 만두도 잘 빚어요. 잘 만들어요? 네, 잘 만들어요. 이름도 지었잖아요. 맞아요. 만두 뭐죠? 속이 차오르는 만두. 속이 차오르는 만두. 만두. 속차 만두. 속차 만두. 아, 만두. 네. 만두는 너무 고생이지 않나요? 빚는 게. 근데 요즘 기계가 있어서 그거는 만두 피는 기계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기계로 하면 알파고랑 같이. 네. 그 인도 그 도시락 배달 보셨죠? 그 하루에 수천 개 이렇게 도시락 배달하는 거. 맞아요. 이제 한국도 집합 인기가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냥 뭐 집합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어플 뭐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거를. 집합 배달 어플? 집합 배달 어플은 아마 한국 집에 있는 와이프나 뭐 어머님이 요리하는 집합을 도시락에 담아서 그렇구나.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먹었던 핀 도시락을 다시 갖다 주고. 그 영화도 하나 있어요. 하나 나중에 시간에 런치박스라고. 네. 좀 그거를 보시면은 그 도시락 배달 통해서 그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봤어요. 남편이 자기 마누라가 만든 밥을 안 먹으니까 집 사람이 소원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모자라서 모자 부족해서 소금이 돌렸나. 그래서 간이 맛있으면서 영화 끝나요. 교훈이 뭐야? 맛있게 먹으면 끝나요? 그거를 봐야죠. 역시 간이 맛있으면서 그거를. 완탕을 때리면서. 그래 이 맛이야 하면서 그래 이 맛이야. 뒤에. 근데 거기 반전이 뭐냐? 반전이죠. 반전이죠. 이게 반전이 뭐냐면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케이스 스터디 했어요. 뭄바이의 도시락 배달 하루에 한 10만 개 이상을 배달하거든요. 근데 하루도 숫자가 틀리지가 않아요. 어느 집에서 어느 동에서 정확하게 왔다가 가는데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의 도시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도시락이 다른 남자한테 가고 반전이네요. 반전이에요. 야, 그러면 이게 이상한데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다른 남자가 먹은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남자랑. 아, 왜 와이프 음식이 이렇게 사랑이 엇갈리는 거야? 이 사랑할 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그 도시락 통해서 다 전달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그 웰더라는 직업이 있는데 한국말로 영접공. 그게 아저씨가 일주일에 4일밖에 일하는데 연봉 6천만 원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배관공, 플러머랑 용접 이런 게 외국에서는 진짜 대우받는 아, 엄청나죠. 진짜. 배관공도. 네. 전문기술. 연예인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배관공. 저희 나라 옐로 없으니까 필요할 때 사람들이 불러요. 아, 혹시 와줄 수 있냐고. 근데 그네들이 좀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네. 불러요, 그래서. 아 이거 저희 뭐 한 70만 원인데 괜찮으시냐고. 아 오히려 가격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구나.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안 가면 사람들이 뭐 지금 고장났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저는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그 스케줄 박혀 있어서 네. 내년이나 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 다음 주인데. 다음 주요? 아니면 이 정도 오셔봐요. 주시면 바로 가겠다고. 자기 이제 본인 나라에 진출을 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한국 사람이 혹시 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왠지 약간 한국은 이런 뭐 스타일이나 패션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되게 젊은 사람이 톤이 고우라고 여자인데 우리 약간 낮은 급 화장품이 있고 고급 화장품이 있는데 그 중간 급은 없었어요. 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N뭐뭐 그 카즈메틱스로 되는데 그거는 최근에 그 로레알이라는 회사한테 5,000억 원에 매각했어요. 아, 진짜? 되게 대박 났어요. 품새를 잘 노렸네. 인도에 그 킴스 두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이제 그 채식주의자가 대부분 많거든요. 지금 전 인구의 그 60%가 채식주의자예요, 인도에는.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두부 비슷한 게 먹었던 게 영어로 커테지 치즈라고 하거든요. 아. 그냥 우유를 이렇게 짜서 예. 그렇게 그 말하시죠. 아, 두부가 없었어요? 두부가 없었어요. 아 진짜? 네, 두부가 없었어요. 야 대박이네. 근데 이제 두부가 나오니까 훨씬 건강적인 그렇죠. 느낌. 동물 단백질이 아니고 훨씬 좋은 거예요. 건강식품이죠. 되게 똑똑한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스마트하다. 네.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한국이 아니라 다시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취업을 할 수 있다면 더 재밌겠다. 저는 만약에 다시 선택한다면 네. 저는 또 한국 다시 오고 싶습니다. 왜냐면 한국 빼고. 한국 빼고요. 네. 한국 빼고였으면 뭐 미국. 미국? 네. 미국에서 가수 활동을? 아니요, 저는 연기 배우고 싶어요. 아~ 네, 저도 배우 꿈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가서 연기 배우고 다시 또 저는 만약에 한국 아니면은 제가 중국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네, 중국이요. 지금 파키스탄이랑 중국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있고 이제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지금 작년에. 중국에서 이제 뭐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만들고 폐로 인도 쪽으로 보내지 말고 기차로 파키스탄에 보내고 파키스탄 바다로 이제
중동이랑 유럽 쪽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프로젝트고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그게 성공으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은 저희 경제가 엄청 잘 되고 인도가 그거를 싫어하거든요. 애국자다. 중국에서 이제 미사일이라는 건데. 그게 잡혔어요, 그게.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뭐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는 것과 중국하고 북한 도우미로 다 개발한 거. 뭐 핵 개발하는 건 뭐 핵 그건 다른 이슈. 이만 남았어. 그건 옛날에 된 일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지난주 겨우 마련했던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잘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만에 파키스탄의 이미지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 어렸을 때 한국에 안 왔으면 아마 월스트리트 가서 데이 트레이딩 했을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 네. 그게 뭐야? 주식. 저희 하루 안에 살고 팔고 살고 팔고. 상파로 상파로 이 시세 차이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머들이 그거 잘해. 매일매일 시세를 돈 먹는 거. 손이 빠르니까. 손이 바로 팔니까.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봤어요? 네 봤어요. 재밌어요. 그럼 레오나드 저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법이었고요. 친구할 거야. 저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점쟁이한테 이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보고 그 세종대왕의 요리사라고 하더라고요. 전생에 점쟁이가? 네, 전생에 한국 사람 아니냐고. 만약에 인도의 어떤 그 점술가가 한국이란 땅의 세종이라는 왕의 요리사였다면 약간 믿음이 갈 텐데. 그러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소름 돋지. 인도 사람들도 이게 이 손금 별자리 엄청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나라. 그걸 다 보고. 보통 아니에요. 인도는 너 이 손가락을 얼마나 휘는지 손가락마다 이게 다 사람의 성격이 있어요. 손가락 휘는 걸 봤다고요? 알려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 각도가 너무 부드럽게 내려가면은 윌파워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의지력이 우유보다 편안하다. 근데 이거 딱딱한 사람은 약간 조금 아주 강하게 나 움직이질 않아. 난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움직이질 않아. 좀 딱딱한 것 같아. 난 움직이질 않아. 난 지금 장난 아닌데. 운동 잘못하신 거 운동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난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여기 손바닥에 만약에 주먹을 만들었을 때 주먹 안에 점이 들어가면은 돈을 잘 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그 유치하고 재미있고 하지만은 또 믿고 싶으면은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전생은 세종대왕 요리사로 알고 있는 거죠. 뭔가 그거 했을 때 아 오늘 가서 김치를 잘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은 음식 맛있게 하는 섹시한 요리사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요리 잘하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소금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거꾸로 난 이 나라는 안 가고 싶다 하면 없나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북유럽 잘 안 가요. 북유럽 왜요? 추워. 단순하네요. 춥고 음식. 음식이 없어요. 아, 음식 얘기 뭐 많이 했죠. 반대로 너무 더운 나라를 못 가겠어요. 기움은? 우리 아빠 쿠바 여자랑 같이 결혼했잖아요. 네, 네. 새어머니 쿠바 여자인데 겨울에만 가요. 너무 더워서. 저도 마찬가지. 더운 거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오케이, 거꾸로. 네. 사람들 아마 캐나다 사람들처럼 더운 나라 싫어할 것 같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환경이 있어서 스위스 사람들 그런 나라를 싫어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처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스위스 사람들 되게 도전적인 아닌 것 같아요. 다 도전해봐야죠. 제 생각에는 스위스 사람들 인도 같은 나라 기차를 늦는 것을 진짜 안 될 것 같다. 차로는 안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혹시? 저는 되게 호기심 많아요. 그래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 다 한번 가보고 싶고 심지어 가능한다면 화성 가지고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화성에서 취업하려면 쉽지 않아요. 추억이. 많이 부럽겠네요. 자 여기 다 한국에서 이렇게 다 잘 정착하신 분들이니까 해외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준다면? 네, 중국. 우리나라 제일 쉽잖아요. 일단 외국 사람이 관시라고 모르잖아요. 관시. 중국 관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좋은 부드럽게 관시 잡는 그것도 기술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중국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동양은, 유독 중국이 좀 심하긴 하죠, 관시. 근데 그것도 사회생활 잘한다고 그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면 어디 나라 가도 잘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 진출한 분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냥 일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 해내야 된다는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게 그 얘기를 금관시, 흑관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 흑수저 차분한 관시 아 잡았는데 네. 흑이야. 중국에 가면 사실 사람들이 일할 때도 역사 얘기 많이 하고 아니면 옛날 표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못 알아듣잖아요. 사자성어 많이 써요. 사자성어도 많이 써요. 중국에서 약간 취업 하고 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무조건 중국 역사라 그런 거 공부하라고 한자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그 기본이 있어야 비즈니스 얘기할 때도 뭐가 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중요한 팁이네요, 그것도. 프랑스 가려면 어떻게 해요? 프랑스에 그 취직 가게 되면 칭짱 맞는 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 칭찬 안 해줄 거야? 네. 아, 계속 투덜거려요? 아. 네, 그 칭찬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는 그 모르면 아니면 그 뭔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 직접으로 말해야 돼요. 그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아, 아니면 모르면 빨리 물어봐라. 네, 아니면 생각 않는 척. 글쎄 이렇게 모르면 빨리 대답해라. 네. 저는 아직까지도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꿈이 있다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세요. 만약에 꿈이 있으면 한국에 오고 싶으면 그럼 오세요. 대신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부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거의 우물 안에 개구리에 가깝고 대략 우물 밖에 개구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부러워요, 이렇게 보면. 우리만은 이제 우물 안 개구리 세대였죠, 사실은. 네. 나가려면 큰맘 먹어야 돼서. 지금 얼마나 특이한 경험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호아마톨 지하에서 이렇게 밥 먹어먹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싸우고요.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면서 달을 바라보면 달이 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멀리 있는 그것이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인 A랑 플레인 B를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으로 가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인 B도 있어야 된다. 그게 아 나는 이거 안 됐으니까 끝났다. 이제 세상에 없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거기 만약에 내가 기대한 거 안 되면은 다른 플랜이 있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책도 좀 마련해놓고. 네. 되게 좋은 말인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가면은 다 잘 될 거라는 환상을 갖고 그렇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환상만 갖고 나가지 마. 네. 자, 백사회 비정상회담 안건. 네. 자국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 비정상인가요의 표결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즌2에 달라진 점이군요. 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 예. 철우 씨 오늘 비정상회담 나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 선배님도 뵙고 그리고 진짜 한국말 여러분 너무 잘해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아, 진짜 오늘 준비 많이 해봤네요. 요즘 저 우리나라에서 빵 공부하고 있죠, 솔직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써먹지? 옛날에 유세윤 선배님랑 같이도 공부했었어요. 네, 저랑 예전에 속담 같이 몸으로 표현하고 공부했는데. 말을 가르쳐줬나요? 네, 방구 낀 놈이 성낸다, 선배님한테 자, 방구 낀 놈이 성낸다 한번 살 아이씨! 뚝 아이! 맞아요. 와, 잘한다. 그래. 오늘 여러분 저를 배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도 같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열심히 살자.